나무라는 재료는 그냥 빨리 진행하는 예를 들면 용접이라든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깎고 다듬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나무의 특성을 굉장히 아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. 작가로서 살면서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받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그 자연적인 환경에서 컸고 지금 현재도 작업실이 굉장히 자연과 가까운 근접한 데서 작업을 하고 있고 번역을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기, 에너지를 한국적으로 표현한 말이 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작품 속에서 좀 넣고 싶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금 하는 작업은 기계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순전히 수작업으로 나무하고 망치, 끌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했고 그 끌을 갈기 위해서 거의 2시간 동안 그 이제 여기 말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거의 정신 수양하듯이 제가 모든 그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작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오랫동안 집중해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아 이거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. 아 그게 영감일 수도 있겠네요.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런 순간이 번개처럼 올 때가 있더라고요.